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은 네 명에다가 총 쏠 수 있는 분은 두 분, 강아지 세 마리입니다. 오늘 돼지 못 잡으면 뒤에 시가라도 잡을게요. 총 한 번 맞자, 오늘. 형들, 배그에 나오는 떡배 700만 원. 맞죠, 형님? 이 총은 그냥 이런 형태를 네. 수평으로 총렬이 두 개 나와있으면 수평쌍대. 아, 수평쌍대? 네, 그리고 떡배라 그러잖아. 아, 더블 배럴. 요거는 이제 베레타 거고. 베레타. 이태리 거. 이태리 거. 와, 이태리? 스승님께서 명사두신데, 돼지가 들맞으면은 칼 들고 쫓아가기로 약속했어요. 내가 모리만 하겠습니다, 모리. 이번에 보자. 이 칼로. 아. 칼로 찔러진지 않지? 아, 진짜요? 맡겨봐 주십시오. 시가가 멧돼지인 줄 알고 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 오늘 돼지 못 잡으면 씨가 잡는다니까. 형님, 오늘 못 잡으면은, 뭐, 돼지나, 뭐, 오리 잡으시죠? 둘 다 잡아요. 아, 둘 다? 아, 총구가 두 개니까 둘 다 잡는다고. 여기, 아, 이게 안 보이겠구나. 네. 이 안에 이제 다섯 발이 들었어. 아, 이 안에 다섯 발이, 형님? 명지 쪽으로 해주세요. 아, 돼지 쪽, 오, 깜짝이야. 오.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 아, 근데, 아, 이게 총알이네. 와, 처음 봐요. 그러니까, 관통한다, 아, 멧돼지 몸에 박힌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소금 같은 거거든? 아, 소금 같은 거? 네, 네. 원래는 외국에서는 한 발짜리도 있어, 큰 게.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사용 못하게 돼 있어서 두 발짜리까지만 쓸 수 있어. 어, 와, 신기하다. 다르다. 이거 가지고 있어, 아직. 와, 똥 싸놨다. 와, 이 오 소리가 똥 쌌어요, 근데. 내 똥 아닙니다. 형님, 이 버섯 먹으면 죽죠? 100% 확실하지 않은 버섯을 먹으면 안 돼. 아, 그죠? 시가에 한번 먹어봐.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어?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야, 몸에 이거 먹으면 타이머 없어질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아, 3세판. 독버섯은 왜 자라는 걸까? 이렇게 쓸데없는 친구들이. 아, 이 버섯을 먹고 죽는지 안 죽는지 알려달라고? 저랑 한번 만납시다. 멧돼지 쓰레빠로 때리면 멧돼지가 기분 나빠 죽는다고? 오늘 한번 해볼게요. 많이 들었지. 와, 엄청 많이 들어있네.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멧돼지 잡는 총알. 이건 고라니 잡는 총알. 총 들어왔어. 와, 크기 차이가 어, 확 나네. 사람 잡는 총은 뭔가요? 나의 데스윙? 이러면 여러분 나한테 껌뻑 죽잖아. 아주 좋아요. 짐승이 이제 맞았어요. 사람이 먹기도 하잖아. 네, 네, 맞죠. 그러니까 이제 납이 닿으면은 좋지 않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동으로. 아, 그게 코팅되어 있구나. 시가요, 하나씩 씹어보자. 가위바위보. 아니, 운전자면 혼날 것 같아. 안 돼요, 여러분들. 아, 원래 이렇게 자극적인 방송을 하면 운전자면 싫어하십니다. 오, 이뻐. 어? 만져도 가만히 있네. 오. 왜 이렇게 해키꼴이야? 진짜 없지. 어. 일로 먹어. 카메라 앞에서 먹어, 그러면. 야. 아니. 싫다는데? 아, 아, 시간 뭔데? 앉아. 산, 앉아. 앉아. 오, 오케이, 오. 앉으라니까 누워버리네. 어, 말. 그냥 말 안 듣네. 다시 왔어. 진정하는 거. 엉덩이 이쁜 거 봐. 아, 너 인마, 니가 짱이냐? 이렇게 근엄하게 다니냐? 제가 대장은 맞는데. 아, 대장은 맞아요, 형님? 맞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쪘네. 아. 어, 여기 물 있네? 아까 내가 줄 땐 안 먹더니. 이야. 윽박이보다 청결하다. 강아지들은 씻고 다니는데 넌 왜 안 씻냐. 어, 이따 씻을게. 같이 들어가라고? 응, 싫어. 와. 아, 아침 건데? 아, 아침 거야? 이거 아침 거예요, 여기. 씻다 봐. 어, 스승님께서 이거 아침 건데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돼지 크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작정 이만큼? 이만큼 더지? 아, 여기요, 형님? 네 손만, 주먹만. 네. 발이 내 주먹만 한데요, 형들? 내 주먹?
뭐 주먹 꽉 쥔 거? 한 번에 타줄까? 오, 기집도 새 거네. 원래 보통 강아지 집은 많이 녹슬었거든요? 근데 형님은, 와, 애들 바로 들어가네? 얘네 뭔데? 라이카는 힘들어서 형님이 엉덩이 밀어주셨는데, 와, 포인터 두 마리는 바로 올라가네, 그냥. 와, 나 이런 강아지 처음 본다. 강아지들도 휴식을 좀 취하게 한 다음에 2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부 방송 화이팅! 이따 보자! 감사합니다. 이따 보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들!